마음으로 장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강력한 보여줬던 골프 선수가 수훈 선수가 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네, 한번 여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Great. Thank you, Samsung Lions fans, for coming out tonight. And, you know, probably the biggest crowd of the season. So it was special for all of us to play in front of all of you tonight. And, you know, hopefully it's a short off season and you guys can be happy with the win tonight and look forward to next year. 네, 오늘 로프 선수가 보기에 가장 많은 관중들이 찾아온 날인 것 같았는데 뭐 비록 관람을 심취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마지막을 장식 잘해주셔서 너무 기쁘다고 하고요. 이제 그래도 오프시즌인데 비시즌 기간 동안 야구를 못해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대학교에서 잘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 정말 멋진 말씀 감사하죠. 자,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로프 선수에게 질문이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미국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고향으로 가서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못 하셨으니까 네, Let's get it. Now you answer, come up, Michael, come on, see. Just looking forward to relaxing a little bit, maybe take a family vacation, spend some time with family that I haven't seen for 8 months. So, now that's first on the list, and then I'll go from there. 일단 지난 8개월간 가족들한테 좀 소홀한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제일 많이 가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 쉬고 싶답니다. 충분히 쉬어도 됩니다. 푹 나오세요. 이 영어 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네, 여기서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러브 선수도 시연시연 준비하셔야 되니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영상에 가족들의 파이팅 메시지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경기에 큰 도움이 됐었는지. I try not to, but anytime you know, you see your wife, you see Henry, with a special message like that, it's definitely something special. I obviously try to then focus back on baseball, but it was nice to see. 솔직한 마음으로는 야구에만 집중하려고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최대한 안 보려고 했는데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서 들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응원이 됐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이 났으니까 좋은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또 하나 괜찮은 질문이 생겨서 혹시 우리 러퍼 선수의 응원가를 본인이 직접 볼 수 있는지 노래 없이는 안 한다고요? 꼭 그러길 바란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게 너무 조성합니다. 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꼭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럼프 선수의 친필 사인과 여러분들에게 존재되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